자, 많은 것들이 걸려있는 KCM 종족 최강전 10번째 시즌의 8주차 페넌트레이스 마지막 주차의 1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동안 종족 최강전을 뭐 여러 해 진행을 해왔습니다만 이번 시즌 참 스토리 자체가 재밌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종체를 하다 보면은 느끼는 거지만 네. 정말 종족의 어떤 그 밸런스라고 해야 될까요? 네. 계속 뭐 누가 한 종족이 앞서 가는 것 같지만 그쵸. 지나고 나서 보면 똑같아 있어요. 예. 네, 같은 선상에서 결국 만나고 있는 그렇죠. 네, 상황이고 아까 그 잠깐 그 시간이 있을 때 얘기했던 걸 좀 예.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상성 종족 그러니까 테란이 만약 결승에 올라가 있을 때 예. 저그와 프로토스가 그 준결승을 해버리면 저그가 올라올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저그가 올라가 있고 테란과 프로토스가 붙으면 프로토스가 올라올 확률이 높고 이러다 보면 결승에 올라온 게 핸디캡이 저절로 이제 어드밴테이지를 그렇죠, 그렇죠. 예, 받고 네.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예, 예. 오늘 정말 그 1위를 향한 그렇죠. 예, 1위를 향한 그 종족들의 어떤 그 도전 무한질주 예, 무한질주가 굉장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종족 최강전의 방식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신 것처럼 포스트 시즌은 너나와데이 즉 맵과 상대 선수까지 입맛에 따라 고를 수 있기 때문에 판을 짤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페넌트레이스에 2위를 해야 되고 페넌트레이스에서 그렇죠. 1위를 해야 됩니다. 네. 뭐 어딜 가나 1위가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사실상 1위가 정말 중요한 뭐 매주 중요하긴 하지만 오늘은 예. 특히나 더 중요한 예, 그런 날이 됐고요. 일단은 예. 김성현 선수는 베럭스를 짓고 센터 쪽으로 바로 센터. 예, 대각 서치를 하는 거겠죠. 예. 예. 대각 지역으로 11시 지역 쪽으로 먼저 그리고 이번 시즌 첫 출전하고 있는 김성현 선수 대각 서치. 오 이유는 앞마당 해처리 이후에 손깠습니다. 가스예요. 이제 스폰 있고 이거는 이제 공격적으로 하겠다를 대놓고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물론 예. 김성현은 안 보여줬지만 그렇죠. 예, 김성현한테는 안 보여줬지만 투해처리 선가스를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투해 그 상태에서 최대한 많이 이제 김성현을 좀 흔들겠다 예. 예, 이런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11시 들렀다가 이제 바로 예, 한시로 네. 방향을 잡고 있는 SCB고요. 김성현 선수는 무난하게 이제 배럭 더블을 생각하는 것으로 예. 보이고요. 예예. 네. 아무래도 이혜훈 선수 생각은 기본적으로 이제 김성현 선수가 워낙 기본기가 단단한 선수다 보니까 무난하게 3회 처리로 플레이를 했을 경우 좀 밀릴 수 있다 이런 판단을 좀 내린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테라는 포스트 시즌 진출 확정이 윤찬이 이용호 조기석 토스는 마감됐습니다. 장윤철 도재욱 송병구 김재훈 저그는 한 자리 남아 있습니다. 김민철 김명훈 김성대 그러니까 테란과 저그가 한 자리씩 비어 있습니다. 아 이게 데이터로 보니까 좀 더더욱이나 저그 팀의 이 김민철 김명훈의 활약이 돋보이긴 하네요. 네. 쌍두마차라고 제가 이제 표현하거든요. 네. 자 일단은 SCB를 최대한 오래 살려주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투회 처리 플레이인 건 이제 봤잖아요. 예. 그렇다면 SCB가 빨리 끊겼을 경우에는 여차하면 그 히드라리스크 댐 예. 울릴 수 있거든요. 네. 태훈이님 아프리카 TV는 케이블 방송에는 없지 있습니다. 저희 동네 265번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SCB를 체력이 15 정도 남은 상태에서 컷 한 대. 이거는 이제 잡힐 수 있겠네요. 예. 이러면 이제 본진에 올라간다면 널커일 수 있고요. 안 올라간다면 이제 무난하게 밀타리겠죠. 예. 자, 커트됐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바로, 본진에서. 예. 예. 그렇죠. 예. 그래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살아줬기 때문에 예, 예. 방금 잡히면서 레어가 터지는 것까지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느 정도는 타이밍상 이건 뮤탈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네. 자 스파이어테크 발바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올려주고 있는 김성현 선수. 네. 일단 저글링을 발업이 됐기 때문에 살짝 보여주면서 동시에 선택인데 드론이 살짝 빠진 걸로 보아서는 이런 식으로 12시 쪽에 드론이죠. 네. 이런 식으로 살짝 상대에게 나는 올인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액션을 취하고 예. 네. 안에서는 사실 예, 12시에서 이렇게 해처리를 피면서 뒤까지 바라보는 식의 운영 네 예, 이혜훈 선수고요. 자 벙커까지 건설해주고 있는 김성현 선수입니다. 저거는 다수가 일단은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 네, 투베럭스 김상현 선수는 역시나 안전하게 예. 벙커까지 짓는 것 자체가 일단 상대에게 뭐 저글링에 의해서 게임이 끝나거나 예.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적인 면을 벙커에도 투자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엠벨을 올려주고 있는 김성현 선수입니다. 이것이 네. 첫 출전. 아, 용감하네요. 사실 예. 저글링이 얼마나 찍었을지를 잘 모를 텐데 용감하게 그냥 저 정도 나왔다가 갑자기 막 예를 들어 이제 한두열 선수 같은 경우면 사실 저 뒤에 링이 두 부대가 더 예, 링이 두 부대가 더 있어서 이제 저거 나오면 완전 게임 끝내러 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혜훈 선수다 보니까 이혜훈 선수다 보니까 예, 저렇게 나오는 것 같네요. 잘 참아요. 그렇죠. 분노 조절 잘해라고 하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예. 자. 그러면서 12시 해철이 스캔 한번 앞마당 쪽이 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고통받는 한두열 선수.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뭐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김민철 선수도 한두열 선수를 중용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한두열 선수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습니다. 뭐 잘할 땐 겁나 잘하지만 네. 못할 땐 막 던지니까. 네, 한두열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위기를 좀 많이 타죠. 많이 네, 이길 때는 또 잘 이기는데 예, 예. 한번 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는 네. 그 끊임없는 추락. 자 뮤탈리스크 방문. 자, 터렛 하나 여기는 하나. 네. 일단 요 뮤탈리스크로 최대한 예. 바이오니크를 묶어주면서 어쨌든 이혜훈 네. 많이 아파요. 이혜훈 선수도 12시를 지금 펴고 있죠. 네, 펴고 네. 가스까지 지어놓은 예. 것 같거든요. 예, 예, 가스. 그래서 이제 자원적인 면을 12시에서 조금 더 보충을 하고 예. 뮤탈리스크의 숫자를 유지하면서 상대를 괴롭히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자 아직까지 이럴 탈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혜훈 선수의 네. 뮤탈리스크. 그리고 김성현은 투베럭 팩토리. 요거는 터렛과 바이오닉 움직임으로 막겠다는데 일단은 태클을 빨리 올린다는 것은 예. 어쨌든 바이오닉으로의 압박은 안 주겠다는 소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제 이혜훈 선수가 베럭스가 두 개인 걸 봤다면 조금 더 부자스럽게 게임을 해도 돼요. 와 터렛이 좋죠. 위쪽을 향해서만 4동이죠 거슬리네요. 네. 자 이제 12시에서 자원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쓰리캐스 네. 그렇죠. 지금 보시면 드론도 계속 섞여서 나오고 있죠. 예, 네, 드론이 나오죠. 이거는 예. 이혜훈 선수가 투베럭인 것으로 파악을 한 겁니다. 예. 네. 아 상대가 지금 태클을 굉장히 빠르게 타고 있구나. 예. 뮤탈리스크에만 안 당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지금 저는 이혜훈 선수 분위기 괜찮다고 보거든요. 네. 뮤탈리스크를 잃지도 않았고 그리고 드론도 잘 찍고 있고 추가적으로 물론 피해를 주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테란이 이제 한 방을 갖추고 나올 때 예. 바이오닉 병력, 그러니까 테크가 아무리 빨라도 바이오닉 병력이 바탕이 안 되면 화력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투베럭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혜훈 선수도 시간을 좀 이혜훈 선수 쪽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점 후벼 파기하고 있는 이혜훈 선수 챔버 선택. 예. 히드라리스크 예. 12시에 올렸네요. 예. 스캔이 예. 앞마당 쪽에 다시 한번 뿌려잡았습니다. 계속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혜훈 선수의 뮤탈리스크. 네, 지금 보시면 예. 발키리 준비하고 있는데 럴커 준비거든요. 예. 그리고 베럭이 두 개예요. 이거는 아슬아슬해 보이는데요. 저는 이혜훈이 매우 좋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예, 되면 예. 네, 왜냐면 팩토리도 뛰어났겠다. 지금 스캔 또 찍었는데 지금 11시에 찍었거든요. 아 그럼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죠. 네, 예. 지금까지는 예, 예. 자 판을 잘 짜온 것 같아요 이혜훈 선수가. 네. 뭔가 올인성으로 상대에게 보여주는 예. 건데 사실은 이혜훈은 지금 올인이 아니고 예.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럴커가 지금 이제 나오잖아요. 예. 발키리랑 바이오닉으로 이 럴커밭을 뚫는 건 사실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베럭이 두 개인 거. 예. 아직까지 예. 베럭스가 두 동, 아, 이제 세 동 올라가고 있는데 한참 멀었죠 나오려면. 예, 예, 예. 그리고 팩토리도 지금 아직 안착이 이제 됐나요? 안 돼 있죠. 예, 떠 있어요. 탱크도 없고. 예. 이거 다리 쪽 아 이제 맞네요. 아 확인. 네 이제 빨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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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그럼 대응이 대응이 빨리 나와야죠. 예. 김성현은 빨리 나와야 되고 아 그냥 벙커. 예 네, 안전하게. 예. 이게 이 나와야 되는 게 이혜훈 선수 입장에서 만약 이 다리까지 잡는다 이랬을 때. 그렇죠. 네. 자 일단 뮤탈과 예. 발키리에. 박성진 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딱 발키리 나왔습니다. 반 공이로 끝난 상태고요. 네. 뮤탈리스크. 자 럴커 나와요. 나와요. 럴커 위치가 제일 와요, 와요. 와 많아요. 럴커, 예. 많아요. 이게 바이오닉의 예. 움직임에. 끌려만 안 다니면 자 스캔 어디죠? 스캔 봤어요. 위치 파. 네, 위치 파. 네. 이게 만약에 이제 확 긁히면 확 긁히거나 스탑 널커에 당해버리면 순식간에 그냥 게임 그냥 완전히 기울일 예. 수 있고요. 지금은 분위기가 이혜훈 선수 좋은데요? 저는 이혜훈 선수가 좋아 보입니다. 예. 네. 뭐 밤새 와 이러면서
빈틈. 네, 빈틈 찾았죠 또. 그리고 어 지금 발길이 저거 스컬지 아닌가 스컬지? 와, 자 끊었죠. 이동 경로 끊었어요 스컬지가. 자 이혜훈 선수가 완벽 대응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 완전 안마당 마비. 안마당 마비. 네. 그리고 만약에 저 럴커랑 네. 어 저 럴커가 12시로 돌아오는 병력만 체크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혜훈 선수가 갖고 있는 자원줄을 흔들리지만 않으면 이건 이혜훈 선수가 계속 좋아집니다. 자 1분명 찢어서 자 그쪽으로 수비에서 네. 위치 변경합니다. 위치 변경합니다. 네, 그리고 하이브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혜훈 선수가 뒤가 준비가 안 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생머린 공인업대는 네. 생머린 갑니다. 자, 타이밍 럭커 갑니다. 럭커 갑니다. 왔어요. 와, 왔어요. 아, 타이밍 너무 좋아요. 예 지켰죠. 지켰죠. 예. 정면 지켰죠. 12시 지켰죠. 상대 앞마당 피해줬죠. 병력 지켰죠. 네 그리고 상대 자신은 테크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진짜 뭐 더할 나위 없이 잘 판을 짰죠. 그렇죠. 이훈 선수. 네, 이훈 선수가 그러니까 김성현 선수의 빌드 선택이 사실 정확한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올인성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훈 선수 빌드. 12시를 늦게 체크한 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뮤탈리스크를 계속 찍겠지라는 판단을 했는데 이훈 선수는 보시면 뮤탈리스크 한 무대 조금 넘게 찍고 그 이후에는 바로 다음 테크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예. 자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입장은 바로 이제 김성현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네. 발키린 살아있고 그러면서 이혜훈 선수의 정면 쪽을 압박을 하고 있는 김성현 선수. 네. 이제는 뭐 움직임으로 이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물론 이렇다고 하더라도 예. 아, 이거는 김성현이 무조건 졌다. 아 그럼요. 아, 그 정도는 아직 아니고 스타는 그렇게 예. 많죠. 상황 자체는 근데 예. 와 이거 판단 좋아요. 그레이터 스파이어. 지금 그레이터 스파이어는 저는 괜찮아 보이는 게 베슬 자체가 느리고 발키리를 계속 찍지 않을 것 같거든요. 베스를 이제 넘어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발키리 계속 찍었나요? 두 마리죠. 예. 현재 두 마리, 두 대. 자 센터에 멀찌같이 나가 있는 김성현 선수의 바이오닉 병력. 네, 베스를 하는 한기. 예. 자, 그 뭐 지금 채팅에 나오는 것처럼 꼬고 날립니다. 짧다 럭커. 예. 이혜훈도 지금 반응 빨리 잘해줬죠. 그렇죠. 럭커는 커트. 네. 김성현 선수. 그리고 일부 병력은 또 11시로 보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김성현 선수는 여기서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12시를 먹었다라는 것은 네 번째 멀티 자 가디언 바로 들어갔죠. 자 코쿤이 보입니다. 가디언 네. 변태 멀찌감치 떨어지는 위치에서 11시 체크. 이거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기는 해요. 예. 네, 가디언의 가스를 다 투자했기 때문에 가디언 이후에 디파일러거든요. 자 그리고 12시 확장이죠 김성현 선수는. 6시. 아 6시. 네, 6시. 예예. 자 가디언을 갖다라는 게 과연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지. 가디언 등장 레디. 자 가디언 야 가디언 럴커 히드라. 오 이거 히드라 발업 때 그때 가드라예요. 예. 가드라 럴커입니다. 뭐냐면 예. 지금 히드라의 발업까지 눌렀다는 것은 이걸로 승부 보겠다는 거예요. 사카스를 먹을 생각이 이혜훈 선수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11시를 지키고 있는데 사카스 먹을 생각이 없는 이혜훈 선수. 네. 일단 보시면 조합은 이혜훈이 좋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못 싸우고 도망가는 겁니다. 자. 럭커 있어요. 정면, 그쪽에. 정면. 정면을 어떻게 막냐? 들이닥칩니다. 자, 가디언. 들이닥쳐요. 와, 일단 들이닥쳐요. 조합 많이 많이 좋아요. 예. 예. 센터까지 나가 있는 김성현 선수의 바이오닉 병력. 예. 발키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디언은 또 기본 아머가 있기 때문에 예. 발키리에게 그렇게 많이 달지는 않거든요. 예, 아직도 자, 가져. 자, 시작하고 있는 자, 가져. 이혜훈 선수 자, 가디언. 와! 저기 스커지! 자 가디언을 잡을 게 지금 없죠? 자 정면 발키리 안 돼요. 자 정면 자 정면 오히려 러쉬 갑니다. 아 근데 디파일러 다크서 떨어져요. 디파일러 나왔어요. 그렇죠. 와 이거 이어 잡겠는데요. 자 가디언을 처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성현 선수. 와 이거 이어리 김성현 잡기 직전입니다. 이거 여기까지 들어와서 지금 네. 번호를 일단 하면은 앞마당 마비됩니다. 야 이게 짜임새가 대박인데 오는 거는 3널커 디파일러로 맞고 예. 앞마당 뛰었죠. 그리고 돌아온다고 이거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위치가 굉장히 까다로운 위치에 벌어와 있는 럭커 다 쏩니다. 그리고 가디언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고요. 야 이게 이혜훈 선수의 짜임새 정말 좋습니다 지금까지. 예, 자 디펜스 자 쓰고. 뒤에 병력 와요. 뒤에 추가 병력이 옵니다. 병력. 이혜훈 선수의 추가 병력이요. 럭커가 7개예요. 이거는 이걸 컨트롤러는 할 수 있는 한계가 되죠,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예. 럭커와 히드라가 들이닥칩니다. 이혜훈 선수 GG 자력으로 포스트 시즌 진출권을 따내고 있는 이혜훈 선수입니다.